첫 번째 모집 인원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순수 외국인 전형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1은 역시 정원 외로 모집하기 때문에 정해진 정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원 외로 모집하는 만큼 서울대에 와서 수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을 안 한다고 해서 추가로 충원 모집이라든지 추가 합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다만 사범대학인 경우에는 입학 정원의 10% 이내에서 만 선발합니다. 이것은 교원 양성 기관인 만큼 국내 국적을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집 단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단위 보면은 인문대학에서는 여러 인문계열 학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신생학과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인문대학에서 아주 인기 있는 학과가 되었습니다. 다른 기존의 전통 학과들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정치외교학부에 정치학과 외교학 전공이 구별되어져 있고 다른 학과들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건축학과만 5년제라는 사실 유념해 주시고요.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각 전공들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대학, 사범대학입니다. 사범대학은 총정원의 10% 이내에 인원만 모집한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생활과학대학, 그리고 최근에 인기가 높죠. 수의과대학, 음악대학, 들어가기 어려운 의과대학, 그리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이와 같은 학부에서 정원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범대만 전체 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한다.